저게 뭐 제국을 운영하는 게임이야. 제국을 운영하는 게임을 하는데 어떡해요? 저게 대통령보다 중2짜리가 더 잘해 게임을. 자,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럼 그 게임을 만약에 그 대표로 보내면 중2를 보내, 저기 그 영웅으로 보내, 그 선수로 보내야 할까요? 대통령을 선수로 보내야 할까요? 뭐 이거는 질문의 가치가 없죠. 당연히 중2짜리가 그 게임을 겁나게 잘해. 그럼 걔를 대표로 해서 보내야지. 여기 현실 속에 내가 지금 관직이 높다고 대통령에서 내가 그 게임을 해버리면 가서 당연히 다 지고 두드려 맞고 오지. 아, 너무 당연하죠. 마치 이와 같아요. 자, 이해가 되죠, 인자. 마치 여기는 게임과 같아요. 그럼 게임에서 어떻게 해요? 게이머들이 당연히 게임을 잘하겠죠. 그 게이머들이 누구예요? 파일럿이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다 파일럿에 설명드렸죠. 그럼 걔네들이 영웅이나 이런 큰 관직 같은 거를 이렇게 대부분 차요. 이제 이례적인 경우도 있어요. 분명한 건.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기업 총수들이나 다 보면 어떻게 해요? 7급 공무원자 대부분.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7급 공무원, 천신계에서 7급 공무원이야. 자, 1급에서 10급까지 있는데 7급 공무원 애들이야, 걔네들. 7급 애들이야. 전 세계 다 똑같아, 어디든지. 굉장히 영향이 높은 정치인이나 뭐 저기 연예인도 그래. 정치인, 연예인, 뭐 저기 이런 저기. 하여튼 부권력 명예를 쥐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다 칠곡, 대부분이 칠곡 공무원이야. 천신계에서. 걔네들도. 자, 이게 개념이 져야 돼. 그러면 이 양반들이 관직이 높은데, 이게 저기 그러면 저기 이런 저기 뭐 예를 들어 정치인 대통령 자리나 아니면 저기 재벌 총수 자리 같은 걸 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못해. 그러다가도 자기 종족한테 큰 민폐를 끼쳐. 그러면 근데 내가 좀 약간 그래도 괜찮은데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이게 상속자 집안으로 태어나요. 그럼 집에 뭐 건물이 있거나 돈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저기 그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불레 해요. 자, 왜? 이유는 간단해요. 사업을 하다가 장사나 사업은 하다가 말아먹을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하고 잘못하면. 근데 임대업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리하게 뭐 이렇게 저기 그 레버리지 써가지고 이게 저기 잘못 투자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요? 임대업은 어지간하면 잘 망하진 않아요. 그죠? 월세만 잘 나오면 돼. 그거 뭐 관리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비교적 부유하게 살 수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부를 유지하면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임대업자 건물주예요. 보통 저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나중에 보통 늙을 때쯤 되면 이제 사업하면 이게 잘 안 돼. 돈이 안 모여.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 그러면 나중에 저기 사업을 접으면 대부분이 번 돈을 어떻게 해요? 빌딩을 사요. 그죠? 그럼 빌딩을 사고 그걸 운영을 늙어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 자식이 또 자식한테 계속 대물림을 해요. 그죠? 그럼 그 집안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건물주가 되는 거야. 그거 물려받으니까.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게 천식에서 관직이 높은 사람들이 좋은 관직, 저기 이게 좋은, 뭐 이게 권력과 부와 권력 명예가 있는 좋은 자리는 자기가 차고 들어갈 수 없어. 왜? 그거 차고 들어갔다가 자기가 그 하계에서 그거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대통령이 게임을, 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대표로 게이머를 갖다가 어떻게 세계 대회에 내보내야 돼. 자, 대통령이 나가고 싶어. 게임 그 대회에.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게임을 못해. 중2짜리가 게임을 더 잘해. 얘가 제일 잘해, 대한민국에서 중2짜리가. 그러면 세계 대회 중2짜리를 내보내야지, 게임을. 대통령을 내보내면 안 되잖아. 이거 똑같아. 그러면 완전 개망신을 당하고 오겠죠. 대통령이. 야, 내가 저기, 게임 내가 저기 그 대한민국 대표로 대통령 내가 게임 대회에 나가겠다고 뭐 가서 꼴찌를 하겠죠. 너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대한민국 망신을 주는 거죠. 이거 똑같아 원리가. 그래서 체면상 그 저기 이런 좋은 자리들은 우리가 파일럿들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상황이.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게 어떻게 해요? 이런 세계 말이 이쪽 되면 건물 빌딩 다 대형 도시의 대형 빌딩들이 나요. 그러면 대형 빌딩 임대업자로 태어나요. 태어나요. 정확히. 자, 임대업자로 태어나요. 운명을, 임대업자의 운명을 쥐고 태어나요. 간단해요. 그냥 저기, 우리 할아버지도 건물주, 우리 아버지도 건물주, 그럼 나도 건물주. 너무 당연하잖아. 그럼 나중에 이게 돈으로 상속받으면 건물 사기도 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속자로 많이 태어나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떻게 건물을 사요. 건물이 제일 안전빵이야. 자, 자본금 대비 임대 사업자가 자본금 대비 수익은 적어요. 자본금 투자금 대비 어떻게 해요? 수익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임대 사업자. 근데 어떻게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주로 해서 많이 그 운명을 타고 태어나요. 관직이 높은 양반들. 어떤 형식으로도 이제 건물주가 돼요. 나중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남편이 건물주면 내가 건물주야. 그죠? 자, 건물주 남편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결혼하면 나도 건물주야. 나도 주짐이 되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이게 인연법을 코딩을 하기도 해요. 꼭 내가 저기 상속자가 아니라도 나중에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저게 건물주를 만들어줘. 왜? 내 남편이 건물주면 나도 건물주지, 뭐지.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코딩을 많이 해요, 이게. 한번 끊고 할까?